요청하겠습니다. 법무부에서 이 부산 LCT 관계 자료인데요. 첫째, 2013년 5월 법무부가 고시한 해운대 관광 리조트가 어디인지 지번, 이 면적 등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해운대 LCT 더샵 외에 지정된 지역 건축물이 있는지. 셋째, 부산시 및 관계부처와 협의한 내용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걸 허가했는지, 이 고시를 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합니다. 장관, 헌법 1조 2항은 뭐 저는 비법조인이지만 잘 아시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 1조 2항은 모든 권력은 최순실과 우용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듣지 못했습니다. 네. 검찰총장께서 대검 국정감사 때 우병우 수석과 인사 등의 문제로 전화를 한다. 법무부에는 총장이 직접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지 않지만은 반부패 부서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 안택은 검찰국장은 딱 잡아서 보고받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지금 장관께서도 민정수석과 인사 문제로 전화를 한다 하시는데, 검찰의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해서 하게 돼 있잖아요.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민정수석과 인사를 얘기하고 만나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청와대가 검찰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중대한 증거인데 부인하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은 검사 인사에 대해서 대통령께 제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네, 제청을 합니다. 네. 그게 법무부 장관의 어떤 할 수 있는 인사에 관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사에 관해서는 어떤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현역 의원 선거법 이번 기소에 대해서 종합적 판단을 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그러면은 야당 의원이 역사의 화장실 갔다 나오다가 아는 사람 만나서 명함 5장 준 것, 그리고 야당 의원이 모든 학교에 학급 인원이 25명 됐다, 이것은 종합적 판단으로 됩니까? 자, 모든 학교는 말이죠, 초등학교, 중학교를 의미합니다. 구로 교육장은 초등학교, 중학교만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는 서울교육청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갑구, 을구가 있는데 갑구를 합쳐가지고 검찰에서는 통계를 하고, 자기 선거구는 제가 얘기하면은 목포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25명 아니라 26명 한 학급이 있다, 이건 종합적 판단으로 기소를 해야 되고, 명함 5장 줬다고 해서 이 종합적 판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당은 허위인 줄 몰랐다, 계산 잘못했다, 이렇게 통하는데. 그래서 억울한 거 아니에요, 야당? 그것도 딱 친박들만 봐주고. 이렇게 되면은 검찰에서 무원칙한 기소를 해가지고 결국 법원에게 영광을 주는 거예요.
자, 또 그렇습니다. 법무부 검찰 사법부는 사면 복권하자고 하면 찬성합니까? 예, 사면 복권은 그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은 예. 대개의 견해는 사면 복권에 찬성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해본 사람이에요. 제가 청와대에서 검찰 인사 보고 받아본 사람이에요. 과거에는 그랬지만은 지금은 안 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그런데 사면권은, 자 보십시오. 예. 사면 복권을 하려고 하면은 대통령 권한이지만은 법무부에서 작업할 때 사법부, 검찰, 언론, 야당 다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청와대에서 하자 하면은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북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나 국방부는 대개 미국과 궤를 같이 합니다. 친미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통일부나 국정원의 대북 부서는 어떻게 됐든 대북 관계를 원활하게 풀어보려고 하는 대화론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송민순 외교부 장관도 저는 제 경험에 의거하면은 국방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은 항상 대북 문제에 대해서 신중론을 펴고 통일부 장관이나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국정원의 대북 라인들은 유화적 자세를 취하는데 문제는 대통령께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찬반에 논의가 있었지만은 결정하면 그것이 국가 정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색깔론을 제시해서 검찰이 또 한 번 휘두르지 마라 이겁니다. 과거 암울한 역사 때 국정원에서 검찰에서 기소해가지고 지금 다 무죄 판결 나잖아요. 조작된 간첩들 이런 거 하지 마시라 하는 말씀 드리고요. 백남기 농민 제가 고검장이나 법원장이나 교통사고 나서 317일 있다가 돌아가셨으면 교통사입니까? 병사입니까? 했더니 다 교통사고 살아가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장관한테는 묻지 않겠어요. 다 저 한번 물어봅시다. 교통사고사입니까? 병사입니까? 그리고 백남기 선생이 물대포 안 맞았어도 지금 돌아가셨을까요?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국민은 부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특검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네, 구체적 어떤 사인이 우리가 추정을 하는 사인과 또 어떤 사건에 있어서 명백한 그 객관적 의학적인 사인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강한 추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부검을 통해서 사인이 의학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명백히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박정희 대통령은 유족들이 부검 원하지 않으니까 안 해주고 박남기 박명은 유족들이 원하지 않는데 꼭 하려고 그리고 법원에서도 절묘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영장이 사실상 기각인 거예요. 물대포 안 맞았어도 그 양반이 지금 돌아가셨겠어요? 자,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